음악을 듣고 해당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반 탱고와는 다르게 왠지 모를 슬픔과 애환의 감정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탱고의 이미지에서 머무르지 않고 로맨틱한 느낌으로 재해석해본 작품입니다. 부드러운 한지를 활용하여 철 묘사를 해서 해당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고 채색에 가장 공을 들였는데요. 조형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채색을 덮기 위해서는 아크릴 물감 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였고 크리놀린이라는 치마 버팀대를 이용한 작품인데요. 당연히 치마 안에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밖으로 드러내어봤습니다. 볼드하고 그런 나일블루의 컬러는 클랩트라고 해서 왕이나 왕비가 썼던 두건 같은 겁니다. 그걸 저렇게 그 인체에다가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서윤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이걸 파스텔로 풀었습니다. 색감에 대한 새로운 도전, 리베르 탱고의 뭐 정렬과 움직임을 이렇게 부드러운 탱고로 풀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심심할까봐 오른쪽에 프린지 효과를 줘서 격정적임을 그 포인트를 준 그런 기법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고 참신했습니다. 아크릴 물감 특성이 엄청 빠르게 마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굳으면서 엄청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바르면 오히려 한지가 더 단단해지는 저는 한 10cm 간격 폭으로 종이를 잘라서 가운데에다가 홈칠을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실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잔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가지 색상을 사용했는데요. 색들을 팔레트에다가 다 짠 뒤에 그다음에 완전 큰 붓으로 그거를 한 번에 붓에 묻히고 물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했습니다. 잘 보시면 상단부에는 되게 반짝거리는 소재를 활용했는데 이제 하단부에는 물감이 모자라서 다른 색을 이제 조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것 같고 일일이 손으로 홈질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주름을 잡다가 실이 그냥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찢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양쪽에 좀 고정을 해주면 도구에 대한 질문은 많은데 방법적인 거에 대한 질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 안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주제를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 것인가, 그래서 이 조형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저희는 원하는 건 아닙니다.